본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 중에, 아, 이건 정말 우리가 신부님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잘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얘기 안 했으니까 할 때까지. 회사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, 저희가 이제 그 전임신부님 계셨을 때 이제 여름 캠프를 부산으로 처음 가게 됐는데, 이게 저희 임원들끼리 회의할 때도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렸었어요. 어떤 친구는 뭐하러 그렇게 먼 데까지 가냐, 나는 싫다. 여기 대표적으로 한명 있긴 한데.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또, 아, 새로워서 좋다, 막 이런 게 많아서, 저희끼리 회의할 때도 이제 다른 청년들이 너무 여러 명이니까, 저희도 의견이 갈리니까, 이제 청년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, 행사를 기획했었는데, 결국에는 저희가 잘 이루어졌거든요. 이게 근데 잘 이루어진 계기가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1.15프도 했었고,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, 이제 미사 참여를 하면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잘 끝마치게 돼서 그 행사를 잘 마쳤었거든요. 매력 있는 프로그램, 그게 무엇인지. 기존에 하면 그냥 늘 여름 캠프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온당 청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. 성지순례나 여름 캠프나 뭐 그런 거와 다르게 좋은 순례만의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. 예전에 엠마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이제 한 여름쯤에 해서 청년들끼리 이제 대학로에 가서 연극 보고 끝나고 이제 같이 광장시장 가가지고 이제 각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뭐 안주거리 사가지고 먹고 또 이제 다 같이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다 같이 왔어요.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엄청 그전에는 아예 없던 프로그램이었어요. 상상도 못했었고 그렇게 청년들끼리 갈수 있다는 거를. 근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한 명씩 풀다가 나오게 된게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프레임으로 봐서는 약간 본당에서는 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닌 거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도 본당 차원에서 해주고 또 청년들도 더 그래야지 더 매력 있고 더 오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, 확실히. 또 다른 프로그램 또 얘기하시려고 같은데. 아, 프로그램은 아니고, 이게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, 일단 저희가 이제 청년회만 잘 돌아가는 건 사실 어렵고, 그 청년회를 포함한 그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. 그 청소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, 자매님, 형제님들이랑 되게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저희가 캠프를 가기 위해서 했던 제일 큰 프로그램이 이제 1.15호프였는데, 원래 그 1.15호프를 청년회에서 생각을 하다가 청년들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자모회 분들이 안주를 마련해 주시고, 그다음에 뭐 초등 교리 교사분들은 뭐 이렇게 세팅을 좀 꾸며 주시고,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이랑 저희랑 같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서빙을 하고 했던 그 합이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. 너무 즐거웠어요, 정말 하면서. 신자분들도 이제 너무 즐겨주시고,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이런 행사들이 다좀잘 되지 않았나. 과정이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, 난 결과가 결과도 중요하죠. 결과도 좋았어요. 둘다 좋았어요. 소통하는 그 분위기를 참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, 보통은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행사를 하고,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행사를 하지. 그리고 서로 뭔가를 본당 신부가 같이 해봐라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뭐랄까 기싸움 같은 부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이제 뭐 하다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하라는 식으로 되는데, 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청년회가 하는데 주일학교 자모회가 간식을 해주고 또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그것들을 해주고, 네, 이런 것들이 참 이루어졌던 원동력이 좀
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약간 자발성, 자발적으로 한 것 같은 네,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원래 회의를 계속 했었거든요. 청소년 위원회 단위로. 근데 그때 이제 전임 신부님께서도 항상 참석을 해주셨었고 오셔서 사실 신부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. 거의. 그러니까, 존재. 네, 그냥 그림자처럼 가만히 계셨고.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사실 안건이 없을 때도 모였어요. 안건이 없을 때도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하고, 그러니까 좀 돈독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는 거지. 보통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거. 보통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냥 조원철 때는 무조건 같이 모여서 함께 하고 그 자리를 다 기다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셔서 이제 사실 끝나고 뒤풀이 자리도 항상 있었으니까 내가 보기 그것 때문에 네,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다시 함께 하는 시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뭐 청년회가 뭘 한다라고 하면 중고등부도 같이 와서 교사들도 함께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들이 뭔가 그 학생 신한 캠프를 할 때 인원이 부족하면 청년들이 또 교사로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희는 당연하게 잘 했었는데 다른 본당 얘기를 이렇게 건너 건너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본당도 많이 있더라고요. 중고등부랑 초등부 행사랑 청년 행사는 다 따로 같이 연합해서 하지는 않죠. 서로 뭐 유기적인 이게 청소년위원회 안에서 소통이 잘 되니까 이제 각자 단체에 가서도 그 맡은 장들이 또 전달을 되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. 오해 없게. 그러면 총회장님, 총회장님 아니라 청소년위원장님, 청년분과장님, 뭐 청소년분과장 이런 분들이 다 원래 일을 계속 해가지고 자부회장님까지. 자부회장님까지. 다 모여가지고 원래 일을 계속하고 뒷풀이로 술 채나다니 가볍게요. 저도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지는 느낌이네요. 보통은 딱 분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어요. 그러면 좀 일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적어질 것 같아요. 무슨 행사를 해도 일을 호포하면 청년들이 그걸 다 준비하면 지치죠. 그게 되게 힘들 텐데 자무회가 안주 마련해주고 누구는 어디는 홍보해주고 어디에 서빙해주고 각각 역할 분담이 잘 되면 확실히 일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적어질 것 같아요. 되게 아름다운 근무. 그게 억지로 된 건 아니죠. 진짜 누군가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얘기를 듣고 참 저희도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.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행사를 하면 성지를 가야 되고 어떤 뭐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먼저 침묵이 먼저 이끌어진 다음에 좀 이렇게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. 다 같은 생각. 다 같은 생각이신가요? 다르다. 난 아니다. 아니 침묵도 당연히 중요하죠. 청년들 친해야 나오는 건 맞는데 이게 그 청년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. 크기라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.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적으면 침묵으로 먼저 모여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해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규모가 큰 청년회면 그게 침묵 중심이 돼버리면 자칫해서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청년의 그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청년의 정체성이 뭔데요? 어쨌건 본당의 공동체니까 그래도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. 무공다방을 역시 청년회장 개인 된 게. 아니 침묵도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죠. 청년의 정체성 말씀이 있다. 네. 스카우트 요청이 많이 왔어요. 교육 잘 받았는데. 잘했나요?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 그냥 뭔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뭐 아니면 대학생들 뭐 취업 준비로 힘들 때 사실 그냥 힘드니까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하자보다는 아 미사를 가서 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뭔가 다시 되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? 청년들이면. 그래서 말씀이 좀 먼저